MBC 경남 연말 기획 보도, 2019 경남 되돌아본 이슈 오늘도 이어갑니다. 지난해 큰 침체를 겪었던 경남 경제는 올해 다행히 회복세로 돌아섰는데요. 올 한 해 경남 경제 주요 이슈들을 신은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 한 해 경남 대부분 지자체의 주요 목표는 경제 활성화일 정도로 경제 회복은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올 2월 창원 국가산업단지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스마트 선도 산단으로 선정되며 기분 좋은 시작을 알렸고, 창원과 김해, 진주가 연이어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며 지능전기, 기계융합, 의생명 의료기기 산업, 항공 우주부품 소재 산업 특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며 침체됐던 경남 경제에 활력이 됐습니다. 산학연관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 성과를 기술 사업화하는 것입니다. 기술 창업을 확대하고 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지역 혁신 성장의 기반이 되도록. 경남 경제의 근간이었던 조선업이 오랜 침체를 벗어나 조금씩 회복세를 보인 것도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일본과의 무역 마찰로 인한 경남 중소기업들의 간접적인 위기는 계속 진행 중인데다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대우조선해양과 성동조선해양의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총리실 검증 작업에 들어간 김해 신공항은 경남 경제뿐 아니라 동남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는 외관입니다. 기계산업 부진에도 불구하고 조선업이 회복세를 보인 것이 경남의 생산, 수출, 고용 사정 등 이런 지표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반영될 수 있는.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던 경남 경제는 올해 각종 악조건 속에서도 다행히 회복세를 보이며 경기 회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